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시즌2가 베베의 승리로 대장정을 마무리하였다. 시즌1의 우승자 홀리뱅에 이어 베베가 우승 트로피를 들게 되면서 우승 혜택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시즌1은 글로벌 응원 투표 점수 30%와 생방송 문자 투표 점수 70%를 합산해 최종 우승 크루가 정해졌다. 최종 우승 크루의 혜택은 트로피와 함께 상금 5천만 원, 그리고 세계적인 맥주 브랜드 모델 계약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에 홀리뱅은 오비 맥주 버드와이저의 모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홀리뱅은 우승 상금으로 받은 5천만 원을 경연 중에 부상을 입은 멤버의 수술비를 내주고 남은 돈은 멤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눠 가졌다고 밝혔다. 시즌2는 크루고 퍼포먼스 투표 20%와 생방송 문자 투표 80%를 합산하여 최종 우승 크루가 결정되었다. 최종 우승 크루는 5천만 원의 우승 상금과 다이아링이 제공된다. 따라서 베베는 우승 상금과 함께 다이아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래 수호파 시즌1에서는 상금 없이 시작했다가 방송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5천만 원의 상금이 생기게 된 것이었다. 날이 갈수록 오르는 인기로 인해 다음 시즌에서는 우승 상금이 더 높아질 수 있을 듯하다. 이상으로 방송과 인물을 소개하는 방송소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